맞습니다. 열펌킴 머만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아주 편안한 그 댄디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가르마 펌도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할게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기존에 펌도 하셨던 모발이지만 이렇게 뜨는 머리예요. 그래서 제가 할 거는 옆에는 다운을 시킬 거고요. 위에만 제가 가볍게 댄디펌을 해서 가르마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1차적으로 저는 약간 손상도 있어요. 있는데 그냥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P1 예, P1으로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보겠습니다.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밑에 요런 다운 부분에는 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도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분 열처리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다시 한번 P1, pH 9.5짜리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파워하고 또 오일하고 한 펌프씩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또 한번 또 재도포 해볼게요. 그냥 연화가 안 됐다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시간을 방치하시는 것보다 지금 10분 정도 지났잖아요. 이 상태에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살포시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걷어내 주세요. 그러시고 다시 한번 재도포, 신선한 펌제를 재도포해 주시는 게 더 건강한 연화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을 더 이렇게 우리가 20분이다 30분이다 더 두시면 환원제는 이미 날아가면서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SS 결합을 끊어주는 건데 끊어주지를 못하고 부족한데 끊어주지를 못하고 머리 손상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신선한 약을 재도포하시는 게 저는 머만들은 추천을 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5분만 방치하고요. 깨끗이 헹구고 나서 마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담수로 제가 연화하고요. 깨끗하게 헹구고 나왔어요. 이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 저희가 또 한번 또 연화가 되는지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물구나무석이 하셔서 물구나무가 서면 연화가 된 거예요.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갈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13mm예요. 13mm로 한번 이렇게 수분 조절을 하시고 네. 자, 이렇게 빼주세요. 이 상태에서 16mm.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싹 빼세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지금 19mm예요. 16mm하고 제가 19mm하고 믹스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잡으세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네, 하나 벌써 다 했죠? 두 번째 판넬이에요. 두 번째 판넬. 자, 수분 조절하시고요. 이렇게 펴신 다음에 16mm로 자, 이번에는 제가 16mm로 또 폼을 들어갈게요. 그대로 그 우리가 잡았던 더블로 잡았던 뿌리 리치 있잖아요. 그 첫 리치에다가 16mm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속성으로 하고 있어요. 네, 자, 남자 고객님들 아이롱펌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아이롱펌 입문하신다 하시면 자, 우리 이렇게 남자 고객님들 머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하시면 더 쉬우실 거예요. 세 번째 판넬로 네, 세 번째 13mm로 먼저 이렇게 뿌리를 살리신 다음에요. 자, 놓으시고 다시 한번 16mm로 더블로 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쭉 수분 조절하시고요. 자, 우리가 뿌리 살렸던 그 첫 리치가 있어요. 그 사이에 아이롱을 네, 16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13mm, 16mm, 19mm로 하지만은 원장님들께서 또 와인딩 할 때 또 디자인 하셔서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 피카의 롱 아이롱으로 하니까 남자 고객님들의 그 펌의 그 고객님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렇게 하시면 일반 펌하고 확실히 틀리거든요. 자, 네 번째 판넬로 네, 자,
네 번째 판넬이에요. 네 번째 판넬. 이번에는 그냥 속성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처음에 저희가 뿌리를 조금 살려준 상태에서 와인딩 하시면 좋겠죠. 네, 그래야 컬이 좀 더 탄력 있게 할 수 있어요. 자, 16mm. 자, 16mm로. 네. 자, 이렇게.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네 번째도 벌써 끝났어요. 다섯 번째. 네. 자, 다섯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16mm로 은퇴 하신 다음에요. 이번에는 제가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이 부분에서 첫 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지만 저희가 아이롱 하실 때 잘 나와요. 끝이. 네, 이렇게 톡톡톡. 네. 자, 여기는 제가 좀 천천히 하는 이유가 층이 이렇게 디스커넥션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그 층에 맞춰서 2초씩 뜸을 들여주는 거예요. 자, 네, 벌써 다섯 번째 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파트 넘어. 네, 자, 여섯 번째는 제가 13mm로 이렇게 뿌리를 살려놓고요. 자, 19mm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네, 이렇게 해서 골든 포인트에서 프론트 앞쪽으로 해서 여섯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어요. 백파트로 넘어갈게요. 네, 자, 골든 포인트부터 이제 또 백파트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13mm로 네, 여기를 한번 이렇게 살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빼시고요. 그 다음에 16mm. 자, 여기도 제가 16mm로 한번 뿌리를 살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조절하시고요. 토탈 지금 일곱 번째예요. 그죠?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이 열의 면적을 위해서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위로 올렸다가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제자리에 오시면 공간이 비어요. 이 상태에서 쭉 빼시면 돼요. 다음 파트는 네, 13mm로 이제 여덟 번째예요. 자, 요까지만 제가 뿌리를 살릴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19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여덟 개째예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음 파트 넣으면 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판넬이에요. 이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지금부터는 저는 뿌리는 안 살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빼겠습니다. 다음 파트 넘어가. 네. 자, 열 번째예요. 열 번째.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자, 남자 고객님들 이 부분에는 강하게 컬을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 개로 끝났어요. 우측에 첫 번째 판넬인데요. 자, 토탈 11개째겠죠. 자, 여기도 강한 컬을 원하진 않아요. 네, 살짝 볼륨만 줄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다운을 해서 붙일 거예요. 자, 11개 됐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 네, 좌측도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뜨셔가지고요. 피카는 아이롱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쉽게 빨리빨리 할 수가 있어요. 또 남자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 또, 좀 빨리 끝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피카가 굉장히 용이하고 유리한 것 같아요. 오래 안 걸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11개로 해서 와인딩 끝나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중화 후에 저희들 그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또 마스크로 해서 저희가 트리트먼트까지 하고 다 나왔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예쁘게 나왔죠?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